음료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두 잔, 오렌지 주스 한 잔이요. 사이즈는 가장 큰 걸로 주시고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여기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미치겠다. 야, 민태야, 너 보존 집행 요약한 거 있냐? 어? 아, 당근 없지.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챙겨줄래? 이 더러운 놈, 너 갖고 있는 게 뭐야? 어? 최신 복사된, 쭉쭉 정리된 뭐 복사물 같은 것도 없어? 오빠, 지금 용기야, 객기야, 어? 눈까지. 눈 깔렸지? 깐 건데요. 그럼 꿇어, 씨. 네! 나는 널 위한 도시의 재활용 쓰레기. 널 위해 재활용될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아니야. 재활용 쓰레기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낫나? 나야, 어때? 음식물보다 재활용이 낫지. 어? 니들 내 우유 마셨어? 우유가 많이 비는데? 조금.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 버는 네가 좀 이해해. 우유값 얼마나 한다고. 동의가 맞는가 보다. 예, 틀림없이 동의가 저리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불러볼까요? 이놈아, 부르긴 누굴 불러? 여기가 뭐 감찰로 줄 아냐? 지금 동의는 이 하늘 같은 승운상궁 마마님이시라고. 그럼 동의는 어떻게 만납니까? 다들 뭐 하려고 저러니? 사이랑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나. 그도 괜히 끌려와서 일하고 있지. 내 몫이 오다가 뒤집기 쉽사. 언느 와서 항복하고 뱉어지게 벅세. 했어요, 완전. 저도 아주 많이. 그렇게 둥지랑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냥 서로 못 본 척 지나가죠. 소환조차 불응하시더니 호텔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기사님 죄송합니다. 아직 운전하시는데 시끄럽게 들었어요. 아니에요.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신나는 노래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아니 뭐죠 노래? 옛날 완전 대박이었는데 이거.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원조 중에 원조. 영원한 요정. 아이돌의 시작! 그리고 끝. 퍼플. 그래, 퍼플. 아, 가수가 틀리시구나. 그래.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처음. 어? 이거. 어? 아, 이거 많이 따라했는데. 아, 저도 압니다. 이혼 사유 2위가 배우자 외도. 이 일은 사람 잡는 일이 아니라 현장 잡는 일이죠. 낮은 누구 왔다 갔으니? 빙고. 되게 예뻐요. 뭐 돈도 많아 보여. 우리가 두통, 치통, 생리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간통 아니겠어? 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진부터 찍어야 돼. 사진에 침착한 303호. 뭔 소리야, 나 남편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간통 사건이 살인 사건이 됐어. 더 이상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 액면 그대로 보면 범인은 아님 당신이야. 구성 결백하다고요. 김순과 그 주변이 모두 샅샅이 죽었다. 밥 먹는 아주 스펙타클한 여자일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 왜 꺼? 뭐가 그렇게 신나? 신나지, 완전 신나지. 야, 세상만사가 신나서 죽겠다라는. 리쌍팀에서 아무 팀 모집한다는데 거기 나가볼까? 너도 그냥 삽질하지 말고 오빠랑 가자, 너도. 그럼 인간성이 좋아서 월급도 많이 줄 거야. 유라 언니 보고 싶지? 유라? 유라가 누군데? 야, 소녀시대 유리는 아는데 유라가 어떤 집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오빠! 1년 안에 웨스트엔드 찍고 브로드웨이 가는 거야, 우리. 가자! 브로드웨이! 에헤이. 화이트! 원숭이 섬은 내가 구한다! 마르코, 유광수 룰루, 송지호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이랬잖아요. 고장! 어제 지하철 아저씨 오늘은 버스 운전자셨니? 어쩜 네가 타는 버스랑 지하철은 고장도 잘 나고 사고도 흔해? 나 너랑 비행기 타면 큰일 나겠다. 그치? 제가 그 끔찍한 여자를 고장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을요. 아, 이거 편히 하거라. 고쪽을 묶음이 얘는 무슨 억울합니다. 제가 어찌 그래 안다. 이 옥사에 갇힌 자들 중에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마마 들어오면서 네 아비를 보았다. 가는 내내 하루 온종일 키스만 했던 기억이 나요. 키스하면서 걷고 키스하면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입을 떼지 않았던 아름다운 추억. 큰 동물들이 살던 먼 옛날엔 나 같은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했다. 이게 나냐고? 나 아니야! 이게 바로 나야. 아, 의사 불러요! 나무 쓰러뜨리기! 이 정도쯤이야. 예! 나도 해볼게요, 아빠. 나무 쓰러뜨리기? 좋아! 끄! 이런... 아빠, 저 녀석 내 동생 맞아요? 민수야, 민철아. 니들이 나 좀 도와주라. 그놈들 내가 잡아야겠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데? 나라도 잡아서 내 손으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겠어. 아무도 범인을 잡으려고 들어 안 해.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이요? 가끔 오는 사람 중에 그 사장님이 아들 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전 할 말 없어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오해해.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 정신상태 혹은 스키조를 앓는 혜진 누나의 정신상태. 다 헝클어진 뒤죽박죽 쓰레기통 같은 뇌를 가진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남을 해코지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하지만 우린 이렇지 않아. 대부분 정상이고 일부분만 아프지. 인정해? 어. 우리 오천인장 댄스 한번 볼게요. 우리 오천인!
음악 좋나요? 1, 2, 3, 4! 어? 어, 아니, 근데 철이만 무슨 춤인데? 야, 무슨 춤이야? 거야, 아니 너 무슨 춤인지는 알고.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왜 깡패가 됐어? 나는 두려웠다. 미끄러져가는 내 인생. 하지만 이젠 아니다. 반갑습니다. 한 게임 더 하실 겁니까? 아 이거 클릭 후 수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아! 너 이거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미군 델타 포스 팀이 사막전에서 쓰던 총 모델이라 아저씨들 군대에서 쓰던 총 생각하고 막 만지고 그러면 고장 나요 고장. 그 총 아닌데. 엄마 그러면 그 아저씨랑 정화임으로. 엄마 혼자 주고 내가 어떻게 가? 그래 알았어. 네가 가서 아저씨니 뭐든 불러 그럼.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엄마, 아저씨 그만 오실 거야. 내가 될 것 같아.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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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잘 돼요? 아 기억이 안 나네. 얘네가 다시 찾아봐야겠다. 아니 슈가 보이즈 춤을 갑자기 왜 추라는 거야? 왜?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 복고 유행이잖아요. 그런가? 애봉이랑 첫 데이트인데 잘할 수 있을까? 진짜 별거 없어. 밥 먹고. 변태. 걷다가 자연스레 손도 싹 잡고. 변태 새끼. 뭐 어쩔 거야. 얘 완전 연애구자잖아. 완전 병신이구먼. 너 이번에도 실패하면 대마법사가 될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아는 연애고수들을 싹 다 불러줄게. 우리만 믿어. 아, 조심. 조심. 일단 주목해. 어? 주목하라고.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누이 보는 게 소원이라며 안 볼 거야? 말지. 그럼 쫄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뭐가 문제야? 이제 없어. 괜찮아. 너 괜찮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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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무슨 얘기 좀 그만하고 좀. 나 아까 극장에서부터 배고팠는데 뭐 먹을 거 없어? 뭐 좀 해줄까? 응. 나 뽀뽀해줘. 뭐 하는 거야? 아, 야, 아, 나 미쳤나봐 진짜. 취했나봐 분위기에 뭔가. 두 휴대폰을 동기화시켜서 원격 조정을 하려는 거예요. 원할 때 GPS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러려면 상대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요. 일종의 뭐 보이스피싱,
인터넷 주소 같은 빠른 방식은 요즘 잘 안 통하거든요. 오빠 딸년 생겼어?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제발 전화 한 통만 받아봐. 유유. 오빠 나 지금 한강이야. 오빠 안 오면 나 그냥 확 뒤져버릴 거야. 너 뒤질래? 이게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네. 이 휴대폰과 이거.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수법이 안 걸릴 수가 없죠. 네. 너무 안 뜨겁게 동구야. 안 뜨겁게. 형아 수영 가자. 형아 내가 휠체어 안 밀면 아무데도 못 가지. 그래 임마. 한 바퀴도. 약속. 포장. 복수. 복사.